쪽에서 꽤 오래 다니고 했어도 총장이 뭐 이렇게 학생이 누가 죽고 계속 죽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 생각을 해서 한 달 전쯤에 우리 과에서 그냥 한 명이 죽었으니까 학생이. 의문의 연쇄 사망 사건. 한국계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미국 서부 명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최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남가주대로 잘 알려진 이 대학에서 최근 두 달 새 재학생 9명이 연달아 사망한 건데요. 최소 3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학생들의 사망 원인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죠. 급기야 캐롤 폴트 USC 총장은 지난 9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일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억측을 자제해달라는 편지를 발송했는데요. 그는 사망은 여러 다른 이유로 발생했으며 일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고 유가족들이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지난 8월 말 발생했습니다. 신입생이 캠퍼스 인근 고속도로를 걷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죠. 총장의 편지가 발송된 지 이틀 만인 11일에는 20대 중반의 학생이 캠퍼스 밖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USC에서 매년 4-5명의 학생 사망 사건이 보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연쇄 사망이 이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학교 측은 온갖 추측이 나오자 학생 사망 사건의 원인에 대해 가능한 한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학기에 죽으면서 사람들도 이상하다 생각하고 또 이게 여기 지금 뉴스 나오고 사람들이 추측하는 게 마약과 관련된 거니까. 경찰은 현재 학생들의 약물 과다 복용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교 측 역시 학생들에게 시비를 보낸 서한에서 알코올과 처방받은 약 오피오이드를 혼합 복용했을 때 위험성을 경고했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최근 10년 동안 모든 연령대에서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특히 지난 2017년 15세에서 25세 나이대에서 4천여 명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죠. 약물을 섞어 술을 마실 경우 이는 몸의 중추신경계를 약화시켜 호흡을 멈추게 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망 학생들에 대한 부검과 독극물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USC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게 될지 주목됩니다.